추천하고 싶지 않은, 그러니까 여기다 요리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지 않은 메뉴가 몇 개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떡볶이. 떡볶이 같은 경우는 떡이 눌어요. 그러니까 계속 저어주지 않으면, 잠깐 이제 처음에 제가 몰라가지고, 국물 넉넉하게 해놓고 뚜껑 닫고 좀푹 익으라고 두고 나서 한 10분인가 있다가 왔는데 바닥이 이제 여기 좁은 바닥으로 열이 몰리니까 떡이 다 눌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긁어내면서 떡이 이제 다 진짜 떡이 된 거예요. 이렇게 덩어리 채로. 국물 떡볶이 같은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계속 저어주시면서 끓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밑으로 가라앉아요, 떡들이. 그러면은 밑에가 다 눌어서 떡볶이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. 단단한 재료들을 볶아줄 때, 그러니까 열이 가해지면 금방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재료들을 볶는 데는 쉽게 눌고 탈수 있기 때문에 제일 최근에 했던 건 제가 김밥을 만드느라고 우엉을 이제 볶음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우엉을 한 15분 정도 끓여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우엉이 뿌리채소니까 단단하잖아요. 얇게 채를 쳐도 그러다 보니까 15분 정도 그냥 뚜껑 닫고 끓여주는데도 밑에 전혀 눌치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떡 같은 거, 감자 같은 거, 이런 거는 익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. 무게도 있고. 그러니까 밑으로 다 가라앉아서 눌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은 계속 저어주실 게 아니라면 여기다가 요리하는 거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. 앞서서 올려드린 리뷰 영상에서 스타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나 르쿠르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용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상단 부분이 굉장히 넓고 시원시원한 스타일이잖아요. 그래서 파스타 만드실 때도 유용합니다. 소스 만들 때 이제 잘 저어주면서 야채 볶다가 뭐 토마토 소스든 크림 소스든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스타 면 넣고 섞어주잖아요. 섞을 때 되게 편하죠.
크림 파스타 같은 거 만드실 때는 루를 만들잖아요. 밀가루하고 우유를 뭐 섞어서 넣기도 하시고, 밀가루를 이제 야채 볶은 거랑 같이 볶다가 버터랑 넣고, 크림이나 뭐 우유 넣고 크림 소스를 만드시는데, 그런 경우에는 계속 저어주지 않으시면 루가, 밀가루나 우유 섞인 그게 밑에 눌어붙을 수 있어요. 꾸덕하고 찐득한 것들이 들어가는 파스타 같은 경우는 토마토 소스에 비해서 바닥에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. 크림 소스 파스타가 막 타고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살짝 누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주 유용하게 반찬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고 볶음밥도 해먹고 그렇게 아주 잘 쓰고 있어요. 여기에 적합한 도구들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,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리조또 스푼 길이가 길어서 볶아줄 때 너무 편하고,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볶아주는 재료가 여기 얹어지지 않고 일로 다 빠져나가서 잘 섞이게 볶을 수 있어서 저는 꼭 리조또용 아니어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. 이제 스타우브에서 나오는 실리콘으로 된, 이제 손잡이는 나무로 된
이 도구들을 제가 종류별로 다 구입해서 언박싱한 영상이 있는데, 그때 구입한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요 워펜에 잘 어울리는 자주 쓰는 도구가 요거 두 개인데요. 요거는 볶음밥 할때 아주 편하고요. 이거는 글쎄요, 국물도 조금 담기면서 조금,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넓적하잖아요. 예, 근데 이거는 조금 좁고 길면서 약간 더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가지고, 뭐 어떤 분 영상을 보니까 이게 볶음밥 하기 너무 좋은데 반드시 두 개를 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.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. 하나, 이거 하나하고 그냥 이런 일반 나무 도구랑 같이 해도 너무 편하고요. 볶음밥 전문점에서 볶음밥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순식간에 막 빛의 속도로 섞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. 차라리 약간 디자인이 다른 요거를 사서 같이 쓰시고, 요거는요, 대신 좀 단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미끄러져요. 경사가, 이게 길어서 경사가 생기니까. 얘는 볶을 때도 편하고 담을 때도 편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리고 또뭐그 외에 불고기나 제육볶음 요런 요리도 괜찮습니다. 볶아주는 거니까.
이거는 유리 뚜껑이기도 하고, 이 모양 자체가 스테인리스로 이 안으로 딱 맞물리게 생겨가지고, 그 클립이 따로 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만 못 받은 건지, 이 제품은 원래 플라스틱 클립이 따라오지 않는 건지, 그거는 모르겠는데, 저는 그래서 플라스틱 클립 없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반찬도 만들고 이것저것 생각보다 자주 쓰는 편이라서, 뭐 클립 없이 보관하면 녹이 슬 걱정을 할 만큼, 이렇게 손이 안 가는 제품이 아니라서, 클립이 없는 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요거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알라딘 팟을 함께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져왔거든요.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달팽이 손잡이로 이 손잡이를 바꾼 상태예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저는 요 손잡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잡기도 편하고. 제가 이 제품도 따로 리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,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, 요거는 클립을 제가 끼워서 보관하고 있고요. 주물 뚜껑이다 보니까. 사이즈 비교를 좀 해드리면, 이렇게 퐁당 들어가는, 네, 요 정도예요. 그리고 높이도 훨씬 낮고,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끼, 뭐, 불고기를 바글바글 끓여 먹는다든지, 아니면 두부조림 같은 걸 해먹는다든지, 저는 여기다 콩나물 어묵, 뭐 볶음? 이런 거, 그러니까 한끼딱 해서 먹기 좋고요. 요거는 좀 파스타처럼 좀 넉넉하게, 시원시원하게 섞어서 먹을 수 있는 요리라든가, 아니면 좀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한다든가, 요렇게 할때 유용한 제품이라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어떤 분이 댓글로 문의를 주셨는데, 본인이 주로 하시는 요리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서, 웍을 평상시에 많이 쓰는데 주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웍팬으로 나왔잖아요. 그래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넌스틱이시겠죠? 일반 후라이팬 스타일이면 그걸 처분을 하고 이 스타오브 퍼펙팬으로 갈아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문의를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답글을 좀 길게 달아드리긴 했는데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웍팬을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현수인 웍팬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불도저로도 막 해가면서 단시간에 막 볶아서 하고, 이렇게 웍팬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걸로는 그 대용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. 이게 너무 무겁고 편수도 아니고, 그 기존에 쓰시던 웍팬도 좀 그냥 국물 자박하게 해가지고 바글바글 끓여 먹는 요리를 많이 쓰신다 하면 사실 굳이 웍팬을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. 이거는 웍팬이라는 쉐입이 주는, 아래는 좁으면서 위에가 넓은 쉐입에서 오는 편리함이 주는 요리들을 하는 데 유리한 거지, 이게 이제 후라이팬으로 쓸수 있는 용은 아니거든요. 기존에 쓰던 제품에서 조금 다른 재질로 된 제품으로 갈아타시게 되면 불조절도 달라지고, 제품을 다루는 것도 달라지고, 사용하시는 도구도 달라지잖아요.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시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, 나는. 그러면 저는 이거 추천해요. 근데 그게 아니고, 그걸 빨리 전환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이 제품, 똑같이 생긴 이 제품은 단종이 됐을 거예요. 근데 다양한 브랜드에 나오는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웍팬 스타일의 제품이 있거든요. 이렇게 좀큰 사이즈에. 제가 오늘 이 스타우브 웍팬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은 부분이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꼭 스타우브 웍팬을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주물로 된 위에가 넓고 사이즈가 큰 웍팬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영상을 좀 보시고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
저는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, 조금 정리를 하자면, 불 조절이 조금 까다로운 거, 그치만 익숙해지면 또 괜찮고요. 계속 저어주는 요리, 볶아주는 요리, 볶음밥, 뭐 볶는 반찬, 이런 거 하기에는 굉장히 편하고, 사이즈가 큰 데서 오는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편안하게 요리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뭐 파스타 같은 것도 같이 만들 수 있고,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시면 굳이 이제 르크루제에서는 스타우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넓으면서 이것보다 좀더 낮은 브레이저가 나오는데, 그거 굳이 구입하지 않으셔도 여기다 파스타 하셔도 되고, 저는 워낙 이 브랜드들을 좋아하고 또 호기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개를 구입하게 됐지만, 제 영상을 쭉 보시면서, 아, 난저 중에 저거, 저거, 저거 세 개만 사면 되겠다. 저는 10개도 넘잖아요. 근데 사실 그걸 다 사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멋모르고 구입한 것도 있고, 또 생각보다 잘안 쓰는 것도 있고,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차차 리뷰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여러분께 좀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제가 리뷰하는 영상, 제가 언박싱하는 제품들이 바로 구매가 가능하지 않거나 단종이 된 제품들일지라도 비슷한 재질, 비슷한 사이즈,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얼마든지 다른 브랜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미 이 퍼펙트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사용하는 거하고는 또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차이도 좀 느끼는 재미가 있으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다음 리뷰 영상은 제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으로 조금 부정적인 리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네, 그 제품도 또 준비해가지고 다음번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,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건강하세요. 안녕. 안녕.